놀랐어. 안녕하세요. 김기태인데요.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맵다고 해서 제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평소에도 매운 걸 너무 좋아해서 이건 뭐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여기 친구가 가져다 준 캡사이신 요걸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얼마나 넣어야 되냐 이거? 많이 넣어. 아니? 우리 부산 남자 아이가. 자, 보이나요? 네가 넣어줘. 자. 야, 좀 많지 않냐? 에이, 이 괜찮아. 죽어 그냥.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. 아이고, 그럼. 캡사이신인데? 이거 뭐 이거? 생 캡사이신. 아니 뭐 이거 뭐 매워봤자 이거 사람 먹는 건데 다. 그럼. 야, 냄새 장난 아니. 냄새 장난 아닌데? 먹어보겠습니다. 괜찮겠지? 원래 매운 거 좋아해서. 아이고, 우리 기태 맛있게 먹는다. 아예 아무것도 아닌데. 아니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. 근데 뭐 점점 매워서 빨리 먹어. 아,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지. 참고로 우리 김기태 씨는 저녁을 굶고 지금 현재 새벽 2시를 향해 다가가는 사이에 저것을 먹고 계십니다. 왜 고프니? 그러니까 에이. 아니야. 완전 맛있는데? 기가 진짜 막히지?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아이, 주식이 하소스인데, 이 정도는 특식이지. 콧물 나와. 왜 콧물 나오지? 감기 걸려서. 감기 때문에. 아까 담배 필때 재채기 많이 하더라. 왜 감기 때문에 이거 빨간냐? 아무것도 아니지. 얼마 안 남았어. 잘 먹는다. 배가 많이 맛있네. 고팠네. 눈물 난다. 눈물이 흐른다. 너무 맛있어서. 감기약에 눈물.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추천 강추입니다. 안녕. 여러분 빨리 꺼 이거. 꺼. 근처 마트에서 빨리 꺼. 약 6,000원에 살수 있습니다. 빨리 꺼. 나뭐 마셔야 돼. 이거. 야, 이거, 진짜, 빨리 꺼, 이거! 왜 계속 켜고, 꺼, 됐어, 진짜 꺼, 진짜.